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요. 네,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한 주간도 또 어제도 잠자리가 좀 평안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아무 걱정도 들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극적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과 통화하는데 부인께서 이제 산악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60, 70도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산악자전거 타다가 이번에 크게 다쳐가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여동생과 매제가 있는데 그냥 횡단보도에서 차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화물차가 글로 덮쳐가지고 매제가 돌아가시고 또 여동생도 크게 지금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극 보니까 나는 무사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또 이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인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 제가 이제 2주 전에 가보지 않은 곳이란 제목으로 설교할 때요. 한 사람을 소개했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유했다 그랬죠. 또 요새로 치면 국회의원과도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해 있는 국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본문 니고데모 알고요. 똑같지만 그 요셉이 속해 있던 그 국회 같은 곳에서 맨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그런 회의만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를 따르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내지도 못하는데 그 작당하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 계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의 의원, 즉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갔다 그랬어요? 밤에 찾아갔다 그랬죠. 아무도 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요한복음은요, 니고데모가 한두번 정도 더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은근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체포하면 되겠느냐? 라고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니고데모도 같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모시고 또 몰약이라는 장례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염할 때 입관을 도왔던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밤늦게 신분이 발각될 위험에 처해도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선생님,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란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분위기를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자네가 그렇게 나를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훌륭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로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 분위기였을까? 추측하건대 아마 니고데모도 나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절에서 니고데모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걸 내가 압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핵심인데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니고데모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약간 복잡할 수 있겠지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들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말로 하면 뭐로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일반 유대인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고요. 같은 유대인 동포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로마 제국 편에서 이스라엘 국민을 괴롭히던 유대인 중간 관리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고요. 또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요. 우리 일반 백성이잖아요. 내 형편과 신앙과 신념에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 모습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그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분, 구원자의 정치적인 성향, 메시아의 가문은 어느 가문에서 올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게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나 정치계의 지도자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현상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중간 관리자라든지 중산층 같은 시민들은 많은 변화를 원치 않고 하지만 조금은 개혁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하지만 일반 시민이나 정말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는 식으로 혁명적인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어떻게 이렇게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참 이상하다. 성경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지? 너무 멍청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경륜이 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세속화되어서 그런 건지 요새 드는 생각은 아 이게 당연하다. 당연히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선출하든 간에 또 어느 기관이나 뭐 단체를 내가 지지할 때에 나는 그래요. 이 사람이나 이 단체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과 단체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서로 다른 이상향,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정치관, 서로 다른 종교관, 서로 다른 교회관, 서로 다른 목사관, 그렇게 서로 다른 게 그야말로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야,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같을까? 라고 되물어보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당신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오실 그분이 맞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맹인이 걷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례 요한아, 내가 예수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게 맞느냐? 오히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되물어보시면서 세례 요한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니? 라고 그걸 확인하셨던 겁니다. 이게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 정치 얘기인데 뭐 제가 어떤 편향하는 게 아니라 박지원 씨라고 있잖아요. 전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날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대신 뭘 쓴다 그랬어요? 국민들의 표준어를 쓰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한동훈은 국민들의 표준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 쓰는 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있는 서초동 사투리를 쓰고 있다.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참 표현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뭐 윤석열이나 누가 국민의 표준어를 쓰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라 퀴즈쇼가 되는 거죠. 다 다르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요.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도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 우린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성향,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메시지, 그들이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국민의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지금의 여의도와 같은 예루살렘 사투리 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좌파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반대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잠깐 인기 있는 잠깐 이슈가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정몽준이나 이회창이나 손학규나 안철수 같은 그 정도 사람이지 예수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야. 너무 기대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그랬던 겁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이고요. 오늘이 내일이면 예수님 오신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런 기간을 대림절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어떤 예수를 기다리느냐 이게 정말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목사도요, 사람도요, 교회도요 다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했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너무 간단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지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거의 다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로 정리돼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뿐이지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정말 대단한 교리인 거예요. 모두가 공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부동산 컨설팅 받았는데 한두 명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명이나 가고 저희 부부가 같이 갔잖아요. 다 같이 들으면 서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였죠.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여섯 명이나 같이 갔으니까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겠지. 그걸 기대했는데 여섯 명이 갔더니 여섯 개의 생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800만 명이 있다고 하면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못해도 80만 개는 될 것이라는 게 일면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보면요, 그나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방향을 한두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6절부터 보시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을 16절부터 19,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이 무엇이고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 뭐고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랑의 연탄이나 사랑의 쌀을 모아서 열심히 나눠줘서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영생과 구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요, 영생과 구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길거리와 쪽방촌을 살피는 사람이 있고요, 영생과 구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에도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거리 행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영생과 구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참여하고 성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대림절과 성탄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왜곡하고 예수님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나만의 예수님 표현하는, 집단의 예수님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행동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닐 수 있고요, 또 전부가 아닌 일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생각과 표현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눔과 교제 그 종이 질문에다가 뭐 질문 하나 넣었는데요.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설문지 하나 보낸 건데 거기 나온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라는 질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하라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왔어요. 그리고 무려 10개의 메시지 예시가 있는데,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두 개를 고르래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 기도를 자주 많이 하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뿐 아니라 사회 봉사에도 열심인 사람, 성경을 자주 많이 읽는 사람. 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아, 이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장 8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결코 알지 못할 거다. 너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할 거다.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느 것이 맞는 거고 어느 게 정답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설교에서 교회에서 그걸 찾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과학은요. 과학은 그걸 정답을 어떤 정답을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면 신학자들과 달리 좀 분명한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은연중에 있었는데요. 제가 주중에 우리 예전에 같이 했던 이제 이용 지사님 만나서 잠깐 식사하고 왔는데 이용 지사님이 AI 분야 연구하시거든요. 그래서 AI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어떻게 세팅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방에 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 차가 피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피하면 노인을 쳐야 되고요. 왼쪽으로 피하면 어린아이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피하도록 세팅을 해야 되는가? 또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서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쪽으로 피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정답이다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둘 중 하나를 정해야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 결정이 정답일까 하는 데에는 과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일 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결정은 합니다. 선택은 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향, 교회의 성향, 예, 메시아의 모습 노심초사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답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시면요. 세례요한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석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는지는 교인들이나 목사나 신학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한 말과 같이 그는 쇠하여도 나는 그는 흥하여도 나는 쇠할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제 마음이 나는 작아져도 그는 커져야 하겠고요. 나는 죽더라도 그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자세는 바로 복종의 자세 같아요. 복종.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해서라면 무조건적으로 나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겨우겨우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전에 이제 한번 소개했던 흑인 연가 중에 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쿰바야가 이제 컴바이 히어라고 하는 여기 오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노다지가 노터치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컴바이 히어를 잘못 듣고 이제 쿰바로 말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요 쿰바를 부르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교회가 있던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분이니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스트리밍 예배 드리시는 분은 못 보셨을 텐데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다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영상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한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정말 다 같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쿰바야 마이 로드, 여기 오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내드린 거죠.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게 아니라요, 인간의 책무, 우리가 할 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 같이 하자고, 너희들의 책무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라고 손 내미신 주님께 발을 내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소서 나의 주님.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기다리고, 그래서 성탄절이 아니어도 예수님 만날 그날에 예수님 꼭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끌려라도 가는 복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